네, 마켓리더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5일 월요일 날 개장 초뭐한 10포인트 남짓 상승 출발했다가 뭐 보합권에 머물다가 결국 코스피는 좀0.3%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는데, 자, 이번 주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화수 현지 시각,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되는 FOMC가 가장 관건이겠습니다. 자, 지금 이현 시장 상황 하에서 굳이 지금 여기서 월화수 FOMC 이전에 매수 매도를 갖다가 굳이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에서 연준이 어떤 대단한 대책을 내놓든 내놓지 못하든, 그걸 떠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다우지수 지난 주말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60일선 기억해 두시죠. 다우는 60일선 지지 확인하고 조금 굵게 표시된 60일선 지지 확인되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데일리 캔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RSI 조금 무거운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제 다우지수는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상황은 작년 팬데믹 때 저점 이후 저점끼리 연결한,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저점을 형성했던 이 선, 이것이 결국 작년 3월 이후에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에 오면은 지금까지는 사면 사면 되고 했는데, 이 선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라는 것이고요. 나스닥은 이번에 60일이 아닌 120일선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20일선이, 빨간색 20일선이 내리꽂는 기울기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선물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오늘 주초가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게 바로 시작과 더불어 이 저항선을 갖다 뚫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을 갖다 이렇게 겹쳐놓으면은 이렇죠. 다우는 이 무렵 빨간색의 다우는 작년 팬데믹 이전 레벨을 겨우 올라서고 나서 최근 들어서 나스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에서 결국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로테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작년 팬데믹 이전 고점 대비 올라온 거 보면 아찔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근 다우하고 나스닥에 상대적으로 다우가 낮다 하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 작년에 7.25%, 나스닥은 43.64%였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나스닥 3.35에 다우가 7%, S&P 500보다도 낮고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코스피도 작년에 30%, 코스닥은 44.58%, 거의 전 세계에서 수익권의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금년 들어서는 지금 지난 주말까지 코스닥은 마이너스 4.43%에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몇안 되는, 금년 들어서 하락한 지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까지 뭐 6.3%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자, 보시면은 증시가 믿는 구석은 이런 겁니다. 아폴로사 매니지먼트의 저 데이비드 테퍼, 헤지펀드계를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럭저럭 뭐 말빨도 셉니다. 그리고 말대로 잘돼 왔고요. 지난 3월 8일 CNBC 기사인데, 테퍼는 믿기로 최근에 이 국채 수익률 상승세 곧 안정화될 거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는 점점 더 getting bullish해지고 있답니다. 주식 사고 싶단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양반이 사고 싶다 했고, 그다음 지금 또 이것도 큽니다. 이 기사도 큰 것이 도이치에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도이치뱅크에서 해보니까요. 자, 이제 바이든이 저기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서명했고, 12일 하기로 했던 걸또 그나마 하루 앞당겨, 그것도 뭐 의미를 부여하던데, 3월 11일, 작년 3월 11일 날 팬데믹 선언했던 딱 1주년이라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뭐 8만 불, 부부 합산 16만 불, 거기까지는 1,400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1,404 곱하기 4, 5,600불이 되는데, 지난번 12월에 의회 통과해서 1월 달에 지급됐던 600불도 제법 증시에 그렇게 꽤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아까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젊은 친구들은, 젊은, 영 리테일 인베스터들, 젊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도이치 서베이에 따르면 한 37.4% 그렇게 주식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이걸 산술적으로 한번 해보니, 1조 9천억 달러 중에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될 부분이 4천억 달러. 그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떼먹고, 저기서 떼먹고, 캘리포니아에서 떼먹고, 뉴욕에서 떼먹고, 무슨 박물관에서 떼먹고,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 그냥 돈 세는 겁니다. 코로나 좋은 거예요. 코로나는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쾌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4천억 달러가 현금 지불되고, 그 중에 뭐 한 30 서베이 한 비용을 곱했더니만 또 한 1,500억 달러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증시가 믿는 구석이죠. 또 증시가 믿는 구석. 또 이 뭐 이분도 믿을 만한 구석인가요? 뭐 이건 딴 게 아니고 인사이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터커 칼슨은 원래 그 저녁에 프라임타임 때 터커 칼슨 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백신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한다고 처음으로 프라임타임에 한번 스피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터커 칼슨을 갖다가 이렇게 화면에 하단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발언에 따라서 터커 칼슨의 표정 변화를 갖다가 박스에서 이 아주 괴기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방송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믿는 구석인가요? 이 종목 뭐 차트만 보시면 아시는 종목이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지금 이때가 무슨 뭐 주식 분할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900불 찍고 이렇게 왔고 요때 저기 뭐 돈 누나 나무 누나 하는 캐시우드 뭐 캐시 CASH 캐시가 아니고 캐스린의 그냥 약자 캐시 하는데 그냥 우리 한글로 쓰다 보니까 캐시해서 돈 누나까지 갔습니다만 그때 캐시우드가 이 대목에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한번 붕 뛰었는데 비트코인은 제대로 지금 한방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테슬라는 요만요만한데 딱 보시다시피 뭐죠? 121선 공방 끝에 반등 나왔으나 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 21선 저항을 테슬라가 뚫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얘가 나스닥과 S&P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큰 흐름이 지수하고도 비슷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에 사는 웬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뉴스. 트위치를 그만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손해본 거 많다는데 이거 보시죠. 작년 5월 2일 날 이 무렵입니다. 물론 이때 이 커서가 가리키는 이 무렵 2020년 접어들어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확 뛰어올랐다고 그때 뉴욕타임스인가 어디선가 저세상 주식이다. Out of the world. Out of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저세상 주식 소리를 이때 이미 들었고 조정 한번 세게 받고 이쯤 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이 무렵 했던 말이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too high. 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했습니다. 머스크가 여기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했으면 그러면 이건 죄다 버블인가요? 뭐 어쨌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설마 빠지기야 하겠어 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돈 더 들어온대, 물 들어온대 하는 것과 뭐 프롬프트만 잘 읽으면 잘하셨어요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대통령 계시고 그런 상황. 자,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상승세. 지금 시나리오를 갖다 점검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61선 다우, 나스닥 120선이 한번 깨지느냐 아니면 작년 3월 이후에 추세선 지지가 실패하느냐 여부를 향후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셔야 되겠죠. 10년물 그리고 여기는 실질금리를 할 수 있는 10년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 여기서 실질금리라 할 만한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차감한 1.65에서 빼기 마이너스 0.647이니까 빼기니까 더하기 roughly 2.2 얼마가 계속 암산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break even rate입니다. 이게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2.21 뭐 이러다가 2.28 갔다가 또 2.26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논쟁
뭐 대단하죠. 심지어 우리 한은도 지난 14일 날 해봐야 어제입니다만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행하면서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인플레이션 확대가 우려된다. 우리 한은의 진단입니다. 반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괜찮다죠. 이거 뭐 일시 현상일 것이고 또 국제통화기금도 한번 그럴듯합니다. 말은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고 자동화, 무인화, 거기에다가 인구 고령화 이런 것들 같은 구조적 변화가 물가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이것이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이다 했고 둘 다 골수 민주당원인 레리 서머스하고 폴 크루그만이 지금 세게 붙었습니다. 여기는 한 세대 동안 30년이죠. 30년 이상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인플레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처럼 재정 방만하게 썼다가는 한 얘기고 크루그만은 레리 서머스가 원조라 할 만한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을 갖다가 들고 나오면서 영구 침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금리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누가 옳다고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 그러고 뭐 항상 크루그만은 모든 기사에 무슨 관용적으로 붙이는 말이 있죠.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뭐 유난히 크루그만은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데요. 경제학상 받은 게 크루그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내 채권 시장도 많이 꼬였습니다. 오늘 한 3시 15분쯤 장 마감 한 15분 정도를 남기고 한은에서 결국 개입이 나올 정도로 조금 더 샀게 직접 매입할게 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이투데이 기사 한번 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채권이나 금리 관련한 기사로는 뭐 저로서는 가장 신뢰하고 볼만한 기사를 실는 데가 이 매체입니다. 그럼 그만큼의 기자의 역량인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우리 0.5%입니다. 기준금리. 거기다가 국고 10년 이 스프레드죠. 계속해서 국고 10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평상시 통상적인 그 스프레드 이상으로 막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파란색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만 이 약간 녹색 이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기대 BEI 즉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인데 쭉쭉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간격을 유지하며 인플레가 낮아진다 싶으면 금리도 낮아지고 인플레가 좀 오른다 싶으면 금리도 오르고 하는데 지금 이거 시장에 인플레 기대 심리는 막 치솟고 있는데 금리는 못 올리는 상황. 연준도 한국은행도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 국채 선물이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정도면은 일간 차트죠.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면은 금리는 얼마나 치솟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개입도 나오고 했는데 이 정도 과매도 국면 아래 사이가 저 정도면은 국채 선물 이제 다 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되긴 됐습니다. 우리 코스피 다시 한번 보시죠. 왜 60일인가? 60일, 120일, 60일, 120일. 다우가 60일, 우리도 60일. 그런데 오늘 당장 이 20일선을 갖다가 올라서기에는 모멘텀도 명분도 부족했고 또 당장 확인해야 될 FMC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죠. 코스닥은 나스닥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60일이 아닌 120일선 공방 끝에 반등이 나왔으나 이 20일선이 기다리고 있고 60일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950, 960을 넘어줘야 됩니다. 약간 이 무렵하고 비슷한 분위기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일목균형표 한번 전환해 보신다면 뭐 여기 구름대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데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여기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 한 번은 더 있을 거 아닌가? 빠져도 바로 빠질까? 예,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저 같은 차티스트의 눈에 보더라도 이런 패턴이 꼭지 봤다라, 고점 봤다는 패턴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3월 이렇게 했고 이 여름에 이 지루했던 이 구간이 보니까 지금 보니 거의 무슨 위클리로 보니까 직사각형 내지는 그냥 약간 펄럭거리는 깃발형입니다. 이건 추세 지속형이죠. 1파, 2파, 3파. 지금 이것도 우하향하고 있는 깃발형이든지 뭐 삼각형이든지 아까 이 얘기 말입니다.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고 깃발로도 볼 수 있고 약간 웨지 스타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기술적 추세, 저기 추세 지속형입니다. 그렇다면 1, 2, 3, 4, 5가 남았네 라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5는 앞서 살펴봤던 증시가 믿는 구석입니다. 1,400달러 또 이렇게 돈 뿌려주면은 그게 증시로 또 들어올 거래 하는 그거 또 추가 부양하고 나서 당장 월가에서는 또 한다는 얘기가 인프라 투자 2조 3조 하더니 이젠 또 4조까지 막 부른 게 값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좋아요. 5파가 있을 거야.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난번 고점에서 막히면서 더블탑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와중에 MACD나 RSI는 지난번보다 고점이 살짝 낮은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은 지난번 고점을 살짝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어디쯤? 그냥 시나리오고 저 같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혹시나 갈 수 있을까? 2018년 2월 이후에 이 하락세 하나의 큰 흐름이었죠.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돌아섰으면 그럼 어디까지? 뭐 1.618 한번 찍어봤습니다. 3,325라운드가 나오네요. 어? 그러면 이번에 잘 어떻게 견뎌내고 연준이 어떻게 소화해주고 뭐 좋게 또 좋은 게 좋은 거야 쪽으로 가지고 한다면은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월가에서나 여의도에서나 많은 분들이 의심하듯이 연준도 22도 이걸 어느 정도 좀 식히고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들도 다 시장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진짜 부러지는 장이 올까 봐 좀 식히고 갔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 상승세도 좀 용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한다면은 조금 이제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켓리드에서 조영찬 소장님과 중국을 한번 살펴봤는데 심천이 이렇다는 얘기죠. 거의 뭐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작년에 이 어렵게 했던 이 부분을 해바뀌면서 바로 돌파했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2021년입니다. 시작하는 여기 희미한 선이 보인 바로 돌파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점은 고점대로 높아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다가 메가폰탑 비스무리하게 나오더니 그냥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선만큼은 지켜지겠지라는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선 깨고 내려간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월간으로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네요. 월간으로 보니까 일단은 저점끼리 나름대로의 하나 선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여기서 돌았으니 월간으로 봤더니 지난 2015년 6월에 찍었던 고점하고 뭐 하나의 선을 한번 그어보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MACD나 RSI보다도 아래쪽에 자막을 치워주신다면 이 스타캐스틱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나 어느 지수는 할 것 없이 거기에 잘 시그널이 아주 이렇게 일관되게 잘 작동하는 시그널들이 신호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심천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스타캐스틱이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신호, 매도신호가 제법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매수신호는 없는 상황하에서 흘러내리고 있고요. 상하이 일단 월간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흐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얼핏 보면 우리 달러는 환율 같습니다. IMF 때 2,000원 찍고 금융위기 때 뭐 1,597원 찍고 했던 그런 흐름 느낌 비슷한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도 약간은 무거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안도 이 6.45 근방에서 다지다 살짝 도는데요. 5일선, 21선, 60일선이 지금 엉켜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골든크로스를 내려고 하는 중이고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일목균형표를 보자면은 이제 구름대 벗어나면은 조금 위안 약세, 달러 위안 상승세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가팔라진다면은 중국 증시 조금 더 밀린다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러다 다시 안정되거나
다시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주식 안정되는 거고요. 그만큼 달러 약세고 위안이 강해지는 거고 우리 원화도 같은 얘기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여기서 우리 원화가 참 어려운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저 나름대로 환율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달러 원 차트가 위클리로 보시면 이 상황인데 지금 이 1100, 뭐 한 35, 요 구간이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클리로 기준선이 가로막고 있고 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몇 주 걸리는 시나리오가 됩니다만 이 후행 스팬이 가격대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는 즉 그 얘기는 조금 이러다가 환율이 다시 1100원이나 그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온다면은 증시에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버둥버둥거리다가 얘도 이렇게 계속해서 캔들이 추가되면서 후행 스팬도 26주 뒤로 땡겨나서 그 종가가 후행 스팬을 그립니다만 이러다가 얘가 지금 이 가격대를 뚫고 가는 상황 즉 이 주마서 푹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환율이 뚫고 올라가는 상황은 위클리에서 만약에 뚫고 올라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 가버린다면은 그거는 환율과 환율이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뭐 1160, 1180 트라이 하는 그런 장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는 시장에 조금 싸한 재료입니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에는 지금 관건이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합니다. 너무 급하게 왔습니다. 지금 얘가 102엔, 103엔 이러다가 지금 109엔까지 올라섰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아래사에 지금 웽웽거리고 있습니다. 얘가 진짜 110엔도 올라설까요? 이거 조정 없이 갈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는 게 달러 강세입니까? 예전 같으면은 엔화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엔화 강세는 위험자산 회피, 뭐 fly to safety 뭐 이런 식으로 시형을 갖다 붙였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최근에 달러의 상승세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될지 유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율과 관련해서 FMC 전후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는 외환시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수별, 주요 지수별로 이평선과 추세선 그리고 저항선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FMC 전후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치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고 아니면 막히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FMC 전후해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 신호를 그냥 따라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추격 매수가 되건 손절이 되건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매도가 되든 이거는 환율, 주식, 지수, 금리 할 것 없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